다니엘 1079 Who are you? 2023년 11월 16일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앞에 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버지, 제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제게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하여서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고 아버지께서 날마다 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제게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하나님과 깊이 있게 기쁘게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